2016 고위모의고사 34번 들어갑자. 원래 빈칸 문제였지.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 이거는 일단 ownership, 소유에 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단락이 전개되는 것 중에서 계속 이제 그 주제 문제가 A는 B다, A는 뭐 하다 이러면서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글들이 있어. 이것도 바로 그런 류의 이제 단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There is no, 그러니까 there is no known cure. 알려진 치료법은 없습니다. 뭐에? 소유라는 어떤 질병에, 소유의 질병에 대해서 치료는 없다. 그러니까 소유는 안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제 일단 논지가 전개되네. 왜? 소유란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것처럼 소유는 is urban. 이거는 뭐야? we부의 PP형이지. 그래서 뭐 짜다 또는 얽혀 있다 이런 뜻이, 얽다 이런 뜻이니까 그 소유는 얽혀 있습니다. 어디로? 우리의 삶으로. 그 얘기는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다는 거지. 하지만 자, being aware of it, 그것을 아는 것이 might help,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소유라는 것이 어떤 질병과 같이, 치료법이 없는 질병과도 같은데, 그런 소유가 우리 삶에 아주 많이 관련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유혹을 보게 됩니다. 유혹, 추상명사네? 그럼 갖다 붙이는 거야. 어떤 내용이지? 그 내용 갖다 붙이는 거야. 어떤 유혹? To improve the quality of our lives.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유혹. 자, 뭐함에 의해서 이렇게 향상을 시키지? Buying a large home. 큰 집을 사고, 두 번째 차를 사고,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사고, 잔디깎이기 사고, 그리고 기타 등등을 사는 것에 의해서, 자,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을 본다라는 거야. 자, 이런 걸 산다라는 게 바로 뭐니? 바로 소유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봐. 논지가 싹 바뀌잖아. 그러나 자, 뭐 하면 일단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했다? Very hard time. 아주 힘든 시간을 겪는다는 거야. 뭐 하는데? Going back down. 다시 내려가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내려가는데 어려움을 가진다는 거지. 자, 그 얘기는 왜? 소유가 단지 우리의 관점을 바꿔버린다는 거야. 자, 관점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는데 어려움을 가진다는 거야. 자, 갑자기 moving backward. 우리의 이전 소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뭐다? is a loss. 상실이야. 손실이야. 해놓고 이거는 명사명사 동격이야. 어떤 손실이야? we cannot accept.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손실이라는 거지. 자, and so. 그래서 While moving up,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그 얘기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해가는 동안, we fall into the fantasy. 우리는 환상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지. 어떤 환상? 자, 이게 빈칸이었지. 원래 빈칸 문제. 어떤 환상이니? We can always return. 우리가 항상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에 빠진다라는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it's unlikely. 그것은 그럴 것 같지 않아. 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도 언급했잖아. There is no known cure. 알려진 치료법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For instance, 예를 들어, downgrading to a smaller house. 더 작은 집으로 자 내려가는 것은, 더 작은 집으로 자 급이 떨어지는 것은 is experienced. 경험되어져. 뭐로써? 손실로써.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것은 psychologically, 심리학적으로 고통스러워. 그지? 손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뭘 한다? 모든 종류의 희생을 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손실을 당연히 피하기 위해서. 그지?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글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니? 우리가 AB를 한번 정리해볼까? 한번 그거를 따라서 정의를 해보면 소유라는 질병에는 치료법이 없다. 그 얘기지. 근데 소유라는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인생에 도움은 될지도 모른다. 그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소유에 대해서. 근데 그 구체적인 이제 진술 속에서 뭐 한다? 우리 소유를 업그레이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힘든 시간을 가진다는 거야. 이전 상태로 내려가는데. 왜 그런데? 소유가 우리의 관점을 바꿔버리기 때문이야.
그지? 그래서 이전 소유로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상실이다. 그지? 그러면서 우리는 환상에 빠져. 우리가 이전 상태로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데 그건 환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상태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 그거에 예시가 들어가는 거지. 더 작은 집으로 가는 것은 바로 상실이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실을 피하려고 모든 희생을 다한다. 그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소유에 대한 이 작가의 생각이었다. 자, 지금, 이런 부분들, 지금, 물론 이게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친 부분이 저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추천을 한다면, 어휘를 좀 추천을 하고 싶어. 어휘 문제가 내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인 어휘들을 한번 선생님이 다시 표시를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 자, 어휘적으로 좀 우리가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될 거. 자, 이런 부분이 되겠다. 자, 먼저 이제 소유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들을 이렇게 들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려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 업그레이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운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어휘를 바꿀 수가 있는 어휘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는 거야. 우리 소유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어려워. 뭐 하는 게? going back down. 다시, 뭐야? 아래로 돌아가는 것. 그지? 이런 것도 뭐 업다운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소유가 우리 관점을 바뀌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그리고 이전 소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뭐라는 거? 바로 상실이라는 거. 그지? 상실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겠지. 이 정도 단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우리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상상에 빠지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뭐다? 그럴 것 같지 않다. 자, 여기서 보통 왜 이것도 접두사를 이용해서 부정어를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 it is likely, 이런 식으로 나오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 예가 나오는 거야. 더 작은 집으로 다운그레이딩 하는 것이 손실로 경험되는데, 그게 뭐다? psychological로, 이건 심리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거야. 자, 이걸 갖다가 뭐, physically,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그런 데 속지 말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들. 자, 우리는, be willing to가 무슨 뜻이니? 기꺼이 뭐마다야, 기꺼이. 그러면 여기서 뭐야? 기꺼이 모든 종류의 희생을 할 거라는 거야. 이 빈칸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자, 왜? 그러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할 거다인데, 여기다가 또 이제 on이 붙어버리면 하지 않을 것 같다. 기꺼이 안 한다. 이런 뜻이, 꺼려 한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접두사를 이용해서 부정어로 될수 있는 이런 어휘들 조심하라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 그래, 뭐이 정도 잡으면 어휘는 될것 같다. 그리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냥 바로 하겠는데, 선생님 같으면 그이 문제를 가지고 그 순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 않을 것 같은데, 나라면 안 내는데, 이게 학교 시험 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 내면 좀 까다로울 수 있어. 까다로울 수 있어. 이게 단서들이 아주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조금 단서로 볼수 있는 것들 한번 선생님 집어볼게. but 하면서 그것을 아는 게 도움이 된대. 여기 이거 사실 여기 들어가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생뚱맞을 수 있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학교 시험에서 낼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너희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아놓으라는 거야. 알겠지? 자, 소유는 우리 삶과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게 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논지로 간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논지를 펼치는 게 이제 유혹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물건을 사라는 유혹을 한다. 하지만 하면서 이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이건 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소유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아까 위에서 업그레이드 시켰잖아. 그러니까 시키면 힘든 시간을 가진다. 그지?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을 수 있거든. 소유는 단지 우리의 관점을 바꿨다 하는데, 자, 왜? 왜이 부분이, 그렇듯, 또 이제, 아니, 또 그렇다고 시험을 못 내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나오거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바로 상실이다. 예전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이게 상실이다라고 하니까 관점을 바뀌었다고, 매치가 될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를 내면 진짜 힘든 거지. 자,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 and so, 그러니까 and so가 가리키는 거는 이거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우리는 뭐 한다? 환상에 빠진다는 거야, 환상에. 자,
우리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하지만 현실은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그 예시로서 for instance가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명백하게 순서 문제로 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법, 그 다음에 여기 for instance를 이용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좀 미묘한 부분들이 아까 이런 부분들이야. 여기 but이라든지 sudden이라든지, 왜 ownership simply changes our perspective, 바로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물론 answer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 이렇게 조금 약간 까다롭다, 근데 이게 난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또 이게 순서 문제로도 나올 수 있네, 아니면 뭐 문장 넣기 문제로도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 좀 고난도 문제를 위해서 좀 너희가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표시한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라. 한글로 해도 좋아. 간단하게 해서 but이 된다 이러면서 이런 문장, 그 다음에 but이 되면서 또 된다. 알겠지? 아니면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에 꼭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크게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봐. 알겠지?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좀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나중에 너희가 이제 변형 문제 풀 때 34번 분명히 뭐 순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그때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흐름이 그려지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다. 알겠지? 자, 수고했다.